로마서 제8장 모든 피조물이 구원을 고대하다. 그럼 이쯤에서 저희가 자리로 옮겨가지고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깊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옆쪽으로 잠깐 이동할까요? 네, 저희가 이제 정선과 이병헌의 스토리에 푹 빠져보려고 이렇게 자리를 이동했는데요. 지금 딱 제 뒤로 보면요. 두 사람이 앉아있는 그림이 보이고요. 제 뒤로는 경교, 명승척, 그리고 시와 상간이라는 글씨가 보여요. 어떤 작품인가요? 네, 이 그림은 시와 상간도라는 이름을 붙여진 정선의 그림입니다. 네. 바로 저 시화 환상간이라는 놀이에서 네. 비롯됐어요. 늙은 친구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게 되니까 네. 재미있는 놀이로서 어떻게 서로 연락을 주고받을 수 없을까 네. 궁리 끝에 그럼 나는 시를 써서 보낼 테니 네. 정선 너는 거기에 그림을 그려서 보내라 네. 라는 놀이를 제안합니다. 그게 네. 바로 시와 환상간이고요. 네. 그 시와 환상간은 바로 저 경교 명승첩이라는 네. 그림의 일부입니다. 네. 이 그림을 시작으로 해서 서로 주고받는 시와 그림들이 교환되고 그것들이 네. 쌓여서 네. 경교 명승첩이 됐는데 네. 경교 명승첩의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네. 서울경, 그러니까 남한강 상류부터 배를 타고 내려오면서 보이는 풍경들을 네. 그린 명승제의 그림들을 모은 화집이에요. 어떻게 보면 서울의 모습을 하나하나 담아놨다고 하니까 요즘 시대 같으면 사진이랑 같겠네요. 네, 그렇죠. 한양의 네. 남쪽 모습들을 그렇게 세세하게 그림으로 남겨놔서 오늘날 비록 300년이 지났어도 네. 정선에 남겨진 수많은 그림들을 통해서 300년 전 한양의 모습 그리고 거기에 살던 사람들의 모습을 네. 생생하게 바라볼 수가 있죠. 아, 그렇군요. 자, 또 이렇게 다시 이 두 사람의 얘기로 돌아가 볼게요. 네. 지금 이렇게 딱 그림에 두 사람이 그려져 있는데요. 궁금해요. 과연 어떤 사람이 정선이고 어떤 사람이 이병헌인지.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네. 이병헌 선생의 기록을 보면 네. 풍채가 아주 좋고 키가 크고 수염이 아주 멋있는데 짧다고 나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이병헌의 풍채에 가까운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지금 선 때문에 자세히 안 볼 수도 이 사람도 수염을 갖고 있고요. 네. 이 사람도 수염이 보이는데 길이를 보아하니 왠지 풍채도 큰 이쪽 정면을 향해 앉아있는 사람이 이병헌이 아닐까? 네, 맞습니다. 아, 맞아요? 네. 네, 두 사람 사이에는 지필묵이 놓여 있는데요. 네. 이 지필묵을 통해서 둘이 한 사람은 시를 쓸 준비를 하고 있고 네. 한 사람은 그림을 그릴 준비를 하고 있죠. 네. 바로 시와 환상간 놀이를 준비 중인 그런 장면인데요. 네. 경교 명승첩을 보면 이 두 사람의 우정을 나타내는 아주 재미있는 도장들이 찍혀 있어요. 도장이요? 어떤 예. 도장이요? 천금물전. 아, 천금물전이요? 네. 나 죽어도 천금을 주더라도 이 그림들은 절대 팔지 말라. 아, 그만큼 가치가 많다. 애틋하다. 네, 이런 그렇죠. 거겠죠. 소중하다는 거죠. 네. 이병헌 선생의 시와 자신의 그림이 합작된 네. 아주 세상에 둘도 없는 중요한 작품집이니까요. 그렇군요. 자, 다시 그림으로 돌아가 보면요. 지금 친구와 자신의 모습을 그린 거라고 했는데 지금 딱 보면 소나무 같기도 하고요. 소나무 기둥 같기도 하고 큰 바위인가요? 이렇게 큰 바위도 있고 뒤로 물이 흐르고 있는데요. 이런 자연의 소재를 넣은 이유는 따로 있을까요? 네. 시를 이병헌이 적은 우리 시와 그림을 서로 네. 바꾸면서 놀아볼까 하는 편지를 받고 그걸 시로 물론 써서 보냈죠. 네.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자연을 보고 사생한 그림은 아닐 거예요. 네. 오래되고 굳건한 소나무 네.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는 바위. 아, 변치 않는 바위. 네, 그리고 청수처럼 네. 둘 사이에 맑고 푸른 우정. 아. 예, 맑고 깊은 우정. 이런 것들을 그림을 통해서 예, 두 사람의 마음, 심정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런 애틋한 그림이 있다고 하니까요. 제 마음도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